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지난번에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다 못 전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2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에 헌신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모이는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양육도 하고 결국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요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또 외형적인 어떤 사람의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실력이라든지 어떤 보여지는 것에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눈에 띄려면 무조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 새신자가 왔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 늦게까지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안 남잖아요. 그러면 다 그 사람을 이제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교회 봉사로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 뭔가를 봉사를 하든지 뭐 어떤 직임을 맡든지 뭔가를 하려면 기본을 물어본다고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기준이 뭐라고요? 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나? 그래가지고 그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인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냐 하는데 그 실제 제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뭐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중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능력 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아무리 뭐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될 수 없다. 저는 맞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것도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영적인 부분이 감당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뭐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도 기도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방언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하죠? 뭐 은사, 뭐 치유, 뭐 기적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일단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 차이가 뭐가 달라져요? 기도의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에 그러니까 제가 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아도요 여러분이 지식적인 탐구로 성경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재미가 있거든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뭐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잘 봐요. 성령 안 받아도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만 방언을 받아야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방언 안 받으면 순복음 목사가 안 돼요. 시험만 가지고는. 면접 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른 모든 일반적인 교단들은 너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시험 보면 다 목사 안수 주죠. 시험으로 그냥 목사 안수 주죠. 뭐 면접은 있겠지만 뭐 그때 넘어서 성령 체험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봐요. 뭐 그리고 물어봤다고 해서 뭐 그걸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신학대학 나오고 뭐 시험 보고 몇 가지 하면 통과하면은 진급시켜서 안수 주지. 당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안 물어봐요. 그럼 잘 보세요. 성령의 임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물론 훈련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성령 안에서 되지 않으면 기도를 5분, 10분 하면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병 고치라고요? 에? 귀신 쫓으라고요? 뭐 무슨 은사를 가지라고요? 무슨 뭐 예언을 하라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영적으로 뚫리는 거예요. 이 뭔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한 다리 건너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하고 차이가 뭐죠? 캐톨릭은 응?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고 응? 저기 뭐예요? 응? 성인들. 응? 응? 저기 성인. 뭐라 그래야 돼? 베드로, 어? 마리아, 그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바울, 뭐 예수님 제자들한테 기도해서 그들에게 내 기도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려면 그냥 못 만나니까 중간에 어디 누구를 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예수님 우리가 직접 기도하기 좀 힘드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심지어는 천사도 부르고 막 예수님 주변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기도를 해서 내 기도를 뭐하게 해달라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잖아요. 성령에 오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라. 그럼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하십니까? 에? 뭘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성령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뭐 진로의 문제, 무슨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무슨 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건 우리 육신의 일이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영이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보시는 건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거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것들, 그것이 중요하지만 다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서 움직이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게 하신 거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누구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삭을 보는데 너무 신기해. 이삭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브라함을 너무 비슷하게 닮았어. 싸우는 거 싫어하고 별로 욕심이 없고 또 똑같이 부인 저기 동생이라고 뭐야. 어쩜 그렇게 똑같아? 그죠? 꼭 일부러 무슨 뭐 따라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인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첫 번째로 영혼을 살려. 두 번째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 방법은 많이 있어요. 뭐 무엇을 하든 응? 가난한 자를 도와주든 뭐, 응? 병든 자를 고치든 응? 뭐 응? 먹을 것을 나눠주든 뭐 뭘 하든 교회가 하는 일은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죄인을 뭐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진 목사님이 세미나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평촌에 있는 세종왕 교회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교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는 지금 가정교회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바울이 세운 게 다 가정교회잖아요. 뭐 이렇게 십자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운영하면 그 부동산이 예? 교회다. 그래서 선교사로. 그래서 모든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거나 어떤 특별한 어디를 가야 선교사인데 그게 아니라 목사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뭐예요? 선교사고.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뭐 하는 거 내가? 선교사.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회가 모든 성도들을 무슨 마인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선교사. 근데 저도 그거 동의해요. 저도 학생들 사역하면서 학교를 제가 그 처음에 사역했던 게 학교를 선교하는 거거든. 학교 예배를 만들고 학교에. 사업을 하면 사업장을 뭐로 하는 거예요? 선교. 병원을 운영하면 병원의 그 손님들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 의사지만 선교사. 학교 선생님이지만 뭐예요? 선교사. 사업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영어 선교원이 영어를 가르치지만 뭐를 집어내요? 그럼 이게 선교원, 선교사인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영어 선교원을 하는 선생은 교사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선교사예요.
여러분도 내가 뭐 요양보호사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뭐를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선교사 임명을 하고 그 사역을 발표하게 하고 완전히 무슨 학교를 막 수십 개를 막 동네방네다 또 사업장 막 그래가지고요 뭐 수십 개 아주 그냥 평신도 선교사를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팍 들어가서 가정교회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 막 다 사업장을 세우고 해서 진출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선교. 그럼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있지만 일을 하면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직장을 가서 일을 하지만 내가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 직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요즘은 학교도 못 들어가잖아요. 참, 그게, 참, 어떨 때 보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그, 윤이 어릴 때만 해도, 외기 때만 해도 학교에 가서 막, 초등학교 가서 막, 공차하고 그랬거든요. 아유, 못 들어가요, 지금은. 에? 그죠? 예? 보안관이, 무서워, 보안관 아주 그냥. 딱 그냥 학교 못 들어가요. 공도 못 차요. 옛날에 교회가 이 주일에 학교 운동장 빌려서 축구도 하고 지금 뭐 저희 그냥 사설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따라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는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오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놀라운 명언이 있는 걸 딱 사진을 찍었어요. 파스칼, 인생의 최고 불행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이야. 저는 여기다가 이제 덧붙였어요. 인생의 최고 불행은 인간이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뭐예요? 불행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인생의 최고 불행은 인간이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파스칼에다가 제가 덧붙인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파스칼이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좀 예? 죄인이라고 하면 저게 하니까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모른다는 게. 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불행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파스칼. 뭔 소리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역할이 뭐예요? 죄인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한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건요. 정말 기적 중에 우리가 뭐 딴 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뭐라 해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불신자가 에?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 받고 응?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니까 이게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 가족이라고 전도가 쉽게 돼요? 예? 아니에요. 더 힘들잖아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뭐 예? 여러분 목사님들 그때 모였는데 그래요. 야, 니네 애들은 예수 잘 믿냐? 예?
목사님들의 고민이 애들이 사춘기 되고 막 중고등부 되고 대학생 되면서 막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막 예?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막 거기다 말도 못하고 그렇죠? 제가 그 11월 달에 어디 발제를 해요. 그 이번에 어제 월요일날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자기들 그 수업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거기 하는 걸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게 뭐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 사모.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아, 저 저를 만나가지고 이거를 아, 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랬죠. 저희 아내는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데 제가 그 많은 교회들 이렇게 경험을 봤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모가 같이 사역하고 이러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요. 왜 이분은 장로교 사모 그 본인도 사모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 개척하면서 어머니가 주방일을 많이 했어요. 좋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주방에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계속 주방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좋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는 간증 사모님 들어보니까 개척할 때부터 사모님이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그 교인들이 사모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 물론 그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뭐 누가 하라 그래서 하나. 근데 어떤 데는 사모님 뭐 이렇게 활동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 아예 뭐 자기 직업도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교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사모도 있고, 또 뭐 아주 뭐 저는 그래요. 제가 제가 이제 그 모토가 외국의 교회들을 제가 많이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나 호주 일성 교회나 다른 유명한 지금 외국에 뜨는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랑 사모가 같이 담임 목사예요. 네, 지금 외국 추세는 그래서 같이 둘 다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가 두 명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죠?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키워주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세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안에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다가 지금 다른 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네요. 결국은요 여러분 기도가 절대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달려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거예요. 진짜는 기도만 하고 다른 거 아무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뭐예요? 하시고 안 하려고 그래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니까 써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 좀 써달라 그래도 안 써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억지로라도 시킨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제가 11월 달에 그 목사님들 한 30, 40명 들어오는 줌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 사례를 발표할 거예요. 사모들도 다 사역하십시오. 사모들도 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모님들도 다 뭐 설교는 못해도 사역으로 활동하시라고. 보통 교회들요 그냥 누가 사모님인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사모 자체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요, 새로운 일을 행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구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역사하셨어. 응? 그래서 막 간증을 했어. 그럼 그걸 옆에서 김집사가 듣고, 야, 나도 쟤처럼 어떻게? 똑같이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역사를 안 해. 오늘 우리가 어제 큐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하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이삭에게? 맞아요. 기근이 찾아왔다. 불경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근데 앞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뭐가 왔죠?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이집트.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제일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거기서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뭐 가라, 뭐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가면 안 돼요. 왜?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집트에 가면 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가니까 뭐예요?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허락과 허용은 다르다.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허락하는 거랑 뭐 하는 거랑요? 허용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 우리에도 뭐를 세워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니들이 뭐예요? 하도 원하니까 해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고집이 세면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는데 뭐 하죠? 허용을 해요. 근데 그거를 허용을 허락으로 헷갈리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애가, 아, 그래, 엄마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그게, 진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게? 아니죠. 네 고생 좀 해봐. 이런 거잖아요. 허락이 아니죠. 허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거는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걸 하나님 뭐 한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물론 사고를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이 바로를 딱 공격해가지고 깨닫게 해요. 거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야, 씨. 하나님이 되게 크신 분이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보다는 좀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요, 회사를 다니면 사장님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놓고 회사에 가서 사장님을 도드려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만 믿음 좋아도 오늘 남편 무서워서 교회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누굴 무서워하는 거야? 남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요? 바로 왕을 더 무서워하니까 아내를 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속일 이유가 없죠. 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렵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첫 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면서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장님, 왕, 권력을 더 무서워하고 거기에 벌벌 떤다고요. 벌벌. 여러분 오전에도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나를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리면요, 따질 게 너무 많아. 그때 너무, 너무 무식하고 무지했었어. 학교가 남자 중고등학교여가지고요, 학교인지 이게 군대인지 깡패인지 이게 선생님인지, 맨날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냥 저기 늘 학교 가서 오늘 한 대도 안 맞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게내 학교 생활, 남자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맨날 그 당구대, 왜 선생님들이 당구대를 갖고 다니나? 당구대 방망이 야구 방망이. 야,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학교인지 폭력, 응? 영화 찍어가지고 이거 다 이거 저기, 응?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근데 그때는요, 그걸 뭐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에? 이건 학교 폭력이에요, 이거. 당장 교육청, 저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해야 돼요, 이거. 선생님들이 다 싹 갈아쳐야 돼요. 학생운동을 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할게 아니라, 학교를 개혁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청소년 시절로 갔으면 좋겠어, 학교를 개혁하려고. 다시 내가 청소년 시절로 가면 학교를 개혁해야 돼. 폭력 교사들을 다, 고발하고 말이야. 그때는 그거를 뭐예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학교 선생님이 애한테 잘못 말했다고 학부모가 가서 선생님 따귀를 때려요. 거꾸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단체 기합받고 맨날 그냥 맞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거를 뭐예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겠지, 이렇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 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포기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전 예전에 그런 말 이해를 못 했거든요. 요즘엔 제가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또 하나님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가면 또 이해가 돼요. 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하면 결국엔 이 뒤가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43절을 보세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건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기도만 할게요,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뭐예요? 두려워했다. 두려웠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 나는 기도한다고 정말 이런 일을 할줄 몰랐는데. 내가 기도한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가 어때요?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시간 일하는 것보다 한 시간 뭐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일해야죠. 물론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같은 시간으로 보면 뭐가 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기도하는 게더큰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두려워하게 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그 북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그 안에서 나중에 뭐예요? 일어난다고요. 믿으십니까? 중보기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식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내가 뭐 하면? 기도하면 뭔 일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영혼을 뭐예요? 돌아오게 하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일하셨어.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거는 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이 단지 뭐 병 고치고 귀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운 일이 그냥 뭐예요? 일어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기도하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되더래. 그럼 나도 기도하니까 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르게 일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다르게 했고요. 이삭한테 다르게 했고요. 야곱은 더 다르고요. 요셉은 더 다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사람마다 어때요? 달라요. 사람 성향마다 다 달라요. 신현정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오늘부터 어? 한 달 동안 친구 만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좋아요, 힘들어요? 어? 힘들죠. 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너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집에 혼자. 그러나 신수정 사모한테 너는 사모 만나지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있어라 그러면 좋아하죠, 그렇죠? 응? 좋아요. 응,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요. 응? 신수정 집사한테 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많이 있어 그러면 허, 주여 집이 감옥입니까? 응? 너 돌아다니지 마. 너 집에 많이 있어. 응?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집안에 가둬두십니까? 코로나 때 일주일 동안 그 막 갇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게 너무 좋대.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혼자 있고 책 보고 영화도 보고. 왜? 못 나가니까. 불러 만나지도 못하니까. 법적으로도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뭐예요? 너무 행복했다고 간증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그 갇혀서 힘든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와, 지옥 뭐 생각 못도 하게 지고 막 다시는 내가 코로나가 걸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달라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는 게 마귀 역사일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막 축복을 퍼주는 게 마귀의 전략일 수 있어요. 김경수 집사에게 아, 쟤는 돈을 많이 쏟아 부어주면 응? 세상으로 가겠다. 그럼 마귀가 뭐를 쏟아줘야 돼? 돈을 막 쏟아 부어줘. 그럼 세상으로 가니까. 근데 구집사님한테 마귀가 돈을 쏟아 부어주면 저 사람 저거 다 헌금해 버릴까 봐 마귀가 걱정이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막 응? 응? 그죠? 응? 좋은 거잖아. 마귀가 막 응? 돈으로 유혹하면은 응? 마귀가 막 돈을 쏟아 부어주면 어,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셨네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막, 예? 주께다 드려버리면 마귀가 막 열받을 거 아니에요. 저 세상으로, 예? 세상으로 가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안 가고 다 주께 드려버리면 이게 마귀가 후회하잖아요. 마귀 역사도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훈련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 게 훈련이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 게 우리 밖으로 보내는 게 훈련이고 오히려 반대라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이해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나중에 결과를 그때 가서 이해하는. 근데 우린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 이거 머릿속에 이거를 스케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이해가 되면 이제 그때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거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작전 짜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이게 괜히 들어간 단어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데 일부러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부탁을 안 해. 내가 돈으로 뭐 여기저기 백으로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뭐 하는 거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거야.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으로 내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다.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비하다는 건 미스테리예요. 교회라는 곳은. 왜?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어. 당장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뒤에 앞으로 그 뒤에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2장 9절에 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뭐 했다고요? 예비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뭐 했다고요?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 앞이 안 보여. 근데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 병원에서 뭐 죽는데 더 이상 없대. 그런데 뭐 하니까? 기도하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때 살리 기도원 갔는데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대요. 사모님이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도요. 그 목사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흥사가 되시고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나가지고 부흥사 되시고 멀쩡하게 간증하고 다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알 수 없는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